안녕하세요. 요리의 바나다입니다. 여러분, 삼시세끼 어촌편 보셨나요? 콩나물밥은 저희 신랑이 참 좋아하는 요리인데 오늘은 차승원님 스타일의 콩나물밥을 만들어 볼게요. 먼저 뚝배기 안에 불려둔 쌀 한 컵과 같은 양의 물을 넣어 강불에 맞춰 볼게요. 양념장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썰어줄 건데요. 먼저 양파를 잘게 썰어줄게요. 쪽파도 썰어서 볼에 담아주고요. 매운맛을 좋아한다면 청양고추도 썰어주세요. 차승원님은 눈대중으로도 잘 만드시더라고요. 대략 간장은 5큰술, 고춧가루 1큰술, 고소한 들기름도 1큰술 넣어주고요. 설탕 반큰술은 기호에 따라 넣어주세요. 잘 섞어주다가 이렇게 통깨 뿌려주면 양념간장 완성입니다. 뚝배기에 작은 구멍이 있죠? 이렇게 호일로 막아주면 뚝배기의 열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 막아주고 시작하는 게 좋답니다. 한번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이고 7분 동안 끓여주세요. 이렇게 뚜껑을 열고 콩나물을 올려줄게요. 다시 뚜껑을 닫아주고 약불에서 5분 더 끓여줍니다. 삼시세끼 어촌편 차승원표 콩나물밥 완성입니다. 고실고실 잘 지어진 밥을 양념간장과 함께 비벼서 맛있게 먹었어요.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세요. 감사합니다.